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곡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곡더 떠놓는 건데, 요번에는 조항조의 거짓말. 페이지가 70페이지. 70페이지고요. 키가 뭐겠어요, 요거? A마이너요. 그렇죠. 쏘놓으셨네, A마이너. A마이너. 그렇죠. C키랑 틀린 거예요. A마이너죠. 자, 전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듬이 먼저 두 마디가 나가네요. 두 마디. 이런 것들이 가끔 노래들이 이제 편곡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리듬 먼저 나가는 노래들이 좀센 음악, 센 아주 음악이 락같이 쿵, 빵, 쿵, 빵 먼저 리듬을 먼저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약간 살랑거리는 느낌으로. 요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세트 드럼 느낌인데, 보통 저기 다른 반주기에 들으면 콩가라고 쿵동, 똥똥, 쿵동, 똥똥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렇게 동그란 통 같은 거두개 놓고 이렇게 치는 콩가래는, 콩가라고 부르는 악기로 리듬을 두 마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나간다는 거는 앞에가 세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노래 자체가 세지 않다. 이렇게, 이거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치는 거니까 이거 세게 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자, 리듬이 두 마디 나간 다음에, 완, 따린. 약간, 이거 나오는 멜로디랑은 좀 틀리게 라, 미, 불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불어볼까요? 둘, 셋, 넷, 완. 둘, 셋, 넷, 완. 네. 지금 라, 미 부른 데가 뭐겠어요? A 마이너. 그 다음에 라, 파 불리면 뭐가 될까? 에프예요. 그렇죠. F 마이너가 되죠. 둘, 셋, 넷, 완.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파샵 잡으랼 땐안 잡고, 잡지 말래면 잡고.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있으면 안 잡고, 없으면 잡고. 다시. 둘, 셋, 넷, 완. 완, 투, 쓰리, 포, 완. 해가 아니라 민미 파미 할때 민미를 스타카토로 짧게 잡아보세요. 그렇죠. 지금 민미 파미 할때맨 마지막 미가 뭐예요? 싱코페이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싱코페이션 뭐라 그랬어요? 강박이 변한 거를 했으니까 거기에 확실히 강박이 들어가도록 불어주시는 게 좋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불게 되겠죠. 자, 거기까지만 한번 불어볼까요? 전주부터. 여기 슬로우로 이거 해요? 예. 원, 투, 쓰리, 포, 원. 딴따단따단따따단따 완, 딴딴따단딴따단따단따 완, 딴딴따단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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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느낌도 있고 사실은 2박 3연음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정도가 되는데 딴딴딴딴딴딴 하면 약간 좀 딱딱할 때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악보 저 딴딴딴딴딴 불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2박 3연음을 응용해서 불어보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제가 들으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참고를 해서 부시는 게 좋아요.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러볼까요? 거기까지
연습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야, 진짜. 다시 할게요. 다시 해본다고? 네. 잘할 때까지? 갑자기 그리고 시키니까 그러죠. 박자가 계속 너무 약간 뒤로 와 있어요. 기분 자체가, 음악이. 지금 뒤로 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악은 짝짝 맞춰 쭉쭉쭉쭉 치고 나간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음악을 약간 어떻게 하냐면, 음악 자체가 사운드가 꽉 차 있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사운드가 꽉 차지 않았다고, 절대.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조금 살랑살랑 치고 나가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리듬을 타면서 살랑살랑, 살랑살랑. 여러분들, 라틴 음악 이런 거 들으면은 별로 사운드에 많이 비어있죠? 드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쉐이커에다가 통기타 치면서 그냥 노래 막 하고, 뭐 트럼펫이나 불고 막 이런 게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사운드, 라틴 음악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운 나라니까 사운드를 꽉 채우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못 견뎌 해. 근데 독일이나 이런 뭐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오케스트라가 되게 유행이죠? 몇십 인조가 와서 소리를 꽉 채워서 꽉 눌러서 웅장하게 이렇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추운 나라는 약간 그런 게 좀 유행이에요. 더운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답답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약간 리듬 자체도 살랑거리는 느낌이니까 박자를 맞춰 쭉쭉쭉쭉 뱉어내면서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질질 흘려가면요. 안 돼요, 약간. 이거 약간 슬로우락 같은 느낌도 아니고 너무 뒤에 오거든요. 지금 느낌 자체가. 딱딱 맞춰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제가 같이 하는 제가 부끄러워. 아, 환장하겠네. 아, 자꾸 틀린다냐. 따따따 따따 여기까지는 지금 따따따 따따 확실히 맞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그리고 맨 따따따 따따따 할 때 맨 끝에 아까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끝에 음이니까 박자를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조금 느려서 조금 더 박자를 리타를 시켜서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푸근하게 낫고 약간 조급하게 안 들린다 그랬어요. 다시 불러봐. 특징이 어떤 거냐면 모든 노래들을 음들을 다 텅깅을 해주고 있어요. 텅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음들이 길어지겠죠? 텅깅 땅땅 해서 퉁퉁 해서 음들을 다 잘라놓으면 가벼워지는 거고 다 해서 하면 무거워져요. 그럼 사운드 자체가 제가 무거운 사운드가 아니라 살랑거리면서 그런 사운드라는데 혼자 그렇게 무겁게 불리면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이어서 불어볼게요. 텅깅을 안 하고 차이나죠. 예, 여러분들 꼭 텅깅을 하셔야 돼. 텅깅 연습을 하셔서. 자, 그 다음에 달센조 표시 있는 데로 가면 달센조 표시 뭐예요? 이렇게 S자에다가 당구장 표시돼 있는 거 달센조라 그랬어요. 자, 거기로 가면 따란 따따라란 따라 따다라 따라라라 되네요. 따란 따따라란 솔라 따란 솔라. 그렇죠. 그러면 솔라가 슬러가 되죠. 여기는 조금 더 따라 따따라 따 불러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슬러하고 그 텅깅하고 같이 슬러를 하는 데가 있고 텅깅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네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들이 길어지겠죠. 길어지는 데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조금씩 세지려고 그러는구나 느낌을 주셔야 돼요. 여기가 정도가 되는데 딴딴딴딴딴딴딴을 크레센도로 부시는 거야. 다른 데는 작게 불고 딴딴딴딴딴딴딴 라음 떨어질 때 깊이 있게 라 소리가 날수록 레파레미 레파레까지 슬러고 미는 텅깅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미를 지금 세 박자 끌 때 미를 크게 끌면 안 돼요. 약간 소리를 약하게 따따레따 그죠? 파파파파 미레라부터 불어보세요. 둘, 예, 둘, 아니 솔라시시도시부터 불어볼까요? 둘, 셋, 넷, 원. 그렇죠. 지금 근데 레파 레미 할 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줄이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줄이라 그랬으니까 줄이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나죠. 하나, 미, 둘, 셋. 이렇게 되네요. 부터 파파파 셋둘셋넷 파파파파 아 여기 예 어디고 그럼 파파파 그렇게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 딴딴딴딴딴딴둘셋넷 하나 둘셋예 따나 따따따 솔샤파 미할 때 솔샤파 그죠? 그 파를 스타카토로 쫙 잡아야지 미를 싱코페이션 빡 땡길 수 있어요. 보세요. 솔샤 불기 힘들죠? 한 15년 불어야지 솔샵 정도나 분다 그러지 뭐 이렇게 몇 년 불어서 뭐 솔샵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요 이런 게 이럴 때가 그 계속 뭐라 그러지 말래 솔샵 못 분다고 이럴 때만 나와요 솔샵 아 이런 얘기 제가 레슨 하다 보면 하루에 막 한 명당 한두 번씩 들죠 안에선 잘했는데 나오니까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아 잘했는데 엄 선생이 오니까 잘 안 되고 이런 거 근데 안 들어도 알아요. 그냥 잘 했겠어요? 모르고 보시는 거야. 모르고 잘못된지 모르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전화기로 녹음하시면서 불어보셔도 되게 좋은데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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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빰빰빰빰빰빰빰 아니잖아. 악보대로 빰빰빰빰빰빰빰 되지 않나요? 악보대로는 예, 네, 그렇죠. 둘, 셋, 넷. 아, 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둘, 셋, 넷. 그렇죠. 근데 딴딴딴딴딴딴딴 라. 내가 볼때 라가 조금 더 풍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아. 이게 아니야. 그죠? 락압 쭉 저음으로 쑥 깔릴 수 있게 맛이 나죠. 그래야지. 덜, 셋, 넷.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악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랩이 8을. 8분 음표로 그리시는 거야. 16분 음표에서 8분 음표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예, 네, 불러주세요. 빰빰빰 따라 담빰빰 둘 셋 넷. 그렇죠. 빰빠 파파 파 되니까 싱코 파 첫 번째 음 빼고는 다 싱코죠. 이렇게 되겠죠? 둘, 셋, 넷. 둘, 셋, 넷. 통기를 하세요. 예, 다 통기 하는 걸로, 고, 주름. 예, 원, 투, 쓰리. 지금 악보를 네가 그린 걸로 불면은 그 악보랑 틀리거든? 네. 다시 할게요. 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여기요? 원, 투, 쓰리. 잠깐, 지금 연습을 이게 체계적으로 안 한 티가 너무 나는 게 딴딴딴딴딴딴딴 부른데 딴 솔 미파 솔솔솔 부른데 벌써 템포가 박자가 밀려 있어요. 이건 뭐예요? 메트로놈에다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본 거야. 밀리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딴딴딴딴딴딴딴딴 거기 밀리면 박자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늘어지게 들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살랑살랑 거리는데 반주는 막 치고 혼자 뒤에 가 있으면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우러러 열풍아랑 틀린 거예요, 이거. 예, 네, 다시, 원, 투, 쓰리. 그렇죠. 자, 미, 라, 솔 할 때, 라에다가, 밴딩 같은 거 넣으시면 좋아요. 넣으실 줄 아는 분들. 여기 아주, 여기가 노래에서 조금 센 데니까 아주 확실히. 밴딩을 넣었죠? 라를 넣으신 다음에 입으로 잡으셔야 돼. 혀를 대서 잡고 그래야지 솔을 세게 칠 수 있어요. 너무 너무 옛날 트로트 같이 나오죠? 이거 아니야? 느껴지세요? 아이 아 잡는 되는 거죠. 다시 라 솔만 해볼게요. 그렇죠. 아이 아 그렇죠. 근데 라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올라와야 돼. 지금 먼저 너무 빨라 템포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죠. 솔에서 파. 그렇죠. 솔, 파, 슬로를 만드세요. 나머지는 다 통깅하시고. 이렇게 되죠. 솔, 시, 솔, 파, 레, 미, 레, 도, 시, 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코드상으로 보면은 E7이라는 코드가 될 거야, 아마. A마이너스 5도.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스케일이 5도에 쓸수 있는 스케일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뭐 신경 써봐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A마이너는 아무것도 안 잡고 부는 거잖아요, 스케일이. 근데 미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잡고 미까지 불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어보세요. 미파 솔라 시도레 미 미레 도시라 솔판. 옥타브 키 잡고요. 예. 네. 미. 불어봐요 다시. 예, 네, 내려오면. 그렇죠. 정도가 되죠? 자, A마이너에서 나올 수 있는 걸렸을 때 쓰는 스케일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E7, 그죠? A마이너에서 5도 E7 고기가 스케일이 들어가는 건데 E7은 뭐예요? 미하고 솔이 아니라 솔샵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미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잡고 미까지 불었던 스케일에다가 솔샵을 넣어보는 거예요. 솔 대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도가 되죠? 한번 불어보실까요? 시도레미. 그렇죠. 요 스케일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스케일이에요. 한번 불어볼까요? 아무거나 해서? 불어보라고요. 그냥 요거 악보 있는 대로 부세요. 어쨌든, 그렇게 스케일이 만들어진다 정도, 너무 어렵죠? 이거. 뭐 동영상 잠깐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엔딩으로 가서, 지금, 예, 간주 부분 써져 있는데, 다시 전주, 노래 전주랑 똑같은, 라미다파, F 마이너, 미레도시레도시라, 따따따따. 그 다음에, 달세뇨 타임, 달세뇨, 기호 아셔야 된대요. 달세뇨, S에다가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어볼게요. 잘하셨는데 지금 앞에 노래 시작하면 지금 빰빰빰빰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가 딱 시작되면 소리가 바로 작아져야 돼요. 딴딴딴딴 살랑거리는 느낌을 주면서 가볍게 텅깅을 하면서 가볍게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조금 후렴 가서 달성 따라따따라라라라라라 이런 데가 파워 있게 조금씩 켜져도 조금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부터 소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조금 더 줄여서 불어보면 들어보세요. 뒤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 그래서 딴딴딴딴딴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따라따따라라부터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나 날까 안 날까 불안불안해 아주. 아 내가 후들리네요. 아, 이 레슨 하는 사람이 우방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이거. 아 네 지금. 네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 더 부를게요. 라란따따라라라라라라란따따따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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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할 때 솔샵 지나서 파 싱 스타카토로 잡고 미를 싱코페이션 매기는 거 빡 한방 매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7 떨어질 때 그 스케일은 뭐 그냥 있는 대로 책대로 부시는 게 좋고 그거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불어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 변형해봤나요?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도 불어보고 저렇게도 불어봐서 스케일을 제가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연습을 하셔갖고 몇 페이지? 70페이지네요. 이거 저번에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그게 어디 날라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요걸 한번 더 했거든요. 거짓말. 예, 좀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